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조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결단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0년도의 표어가 뭐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갈릴리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 한 동네에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보고해주고 있죠.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엎드리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상치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금기시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들어와 그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와 예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자, 오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들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나병 환자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거의 보지 못했을 텐데 저도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섬나회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소록도에 가서 이렇게 봉사와 사역들을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그곳에 가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줄었지만 제가 그때 갈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는 상중하로 나눠서 이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따로 격리시키면서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또한 그분들과 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도 없어요. 그리고 안경을 쓰십니다. 검은 안경을 쓰셔요. 왜냐하면 눈이 가장 먼저 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뭐냐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살이 떨어져 나가서 그들은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손가락은 없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존재하지만 발가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도 없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섬기면서 참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들을 문둥병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나병 그리고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따로 치료하고 요양하는 곳이 있어 쉽게 우리가 보기가 힘이 들고요. 이제 점점점 이런 나병 환자들은 다 사라지고 있죠.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고 치유되는 것보다는 이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그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점점점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기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기들을 잡아가서 그걸 삶아먹으면 난다는 거죠. 자기 몸이 회복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잡아가서 삶아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가까이 가면 또한 전염된다. 그리고 붕대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손에 돌을 들어라. 그리고 돌을 던져야 된다. 이런 여러분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이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더 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적으로 나병이 전염률이 상당히 낮은 병으로 밝혀지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리고 전염되는 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자체 얼굴이나 손과 발 등이 문드러져 상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극도로 뭐죠? 이 나병 환자들은 바로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죠? 위험한 환자들로 해서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사람들이 그들 곁에 좀 가까이 오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접촉오통의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부정하다 부정하다 뭐예요? 소리를 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 당사자에게는 과연 어떨까요? 부정한 죄인이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격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병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격리된 채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면 더욱더 그래요. 무슨 악성 피부병은 그래도 치료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 환경이나 의술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격리된 상태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은 사람의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피부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뼈를 썩게 합니다. 그래서 코와 귀가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나병에 걸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바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야만 하죠. 음식은 가족들이 공급하지만 멀리서 놔두고 가기 때문에 대화조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 가족이 그리워서 혹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을로 만약에 가까이 갔다가는 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부정한 죄인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이 뭐냐면 손에 돌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에 맞으면 가뜩이나 상처와 고름투성이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사는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그 고통을 몰라요. 제가 나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는 그들이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나름대로 뭐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수용소에서 그들을 돌보는 의사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좌절 그리고 일종의 죄의식을 그들은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몸에서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에 썩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도 있지만 그들이 가장 힘든 것은 뭐냐? 바로 이 마음의 고통이 가장 힘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인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동네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사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금기된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 규율을 어기는 뭐죠?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의 눈에 띄면 바로 이 사람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 사람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한 동네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동네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건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네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치유받기 때문이죠. 치유를 받고 싶어서요. 그리고 결국은 치유를 받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왔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이 온갖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더라. 또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더라.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신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분이라면 나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는 이분밖에 없어. 희망은 여기에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마을에 들어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11명의 문둔병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오늘 여러분 이 한 명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 속에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느끼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고 막무가내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이 말 속에는 절망감과 간절함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감이라고 할 때는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절망이에요. 어떻게 해도 세상에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치료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나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나병을 앓은 지 10수년이 지나갔고 낳기는커녕 점점점 내 나병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손가락도 이제는 열 손가락이 아니라 8개, 7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도 나를 버렸습니다. 가족도 이제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일 뿐입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 부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안에 들어가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나병 환자의 말에서 이러한 절망감과 그리고 간절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다 절망감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그리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처럼 모든 나병 환자들은 절망감을 가질 거예요. 누구나 다 절망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죠. 나병이 걸렸다고 모두가 다 오늘 한 사람의 이 사람처럼 간절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남병 환자가 사람들이 사는 동네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이런 행동을 남병 환자들이 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긍휼과 은혜를 믿는 자가 간절함을 가진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믿음은 뭐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 나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절망감은 간절함이 되고 결국은 이 간절함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절망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정말 나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공허하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고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절망이든 육신의 절망이든 삶의 고통을 인한 절망이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해 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결코 박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나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우린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정확하게는 수르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에요. 바로 이게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래서 백방으로 고쳐달라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뭐죠? 세상에는 절망인 거죠. 어느 것 하나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여인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단숨에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달려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까닭인지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가나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왔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저 여자를 좀 보내라고, 즉 따라오지 못하게 할 것을 제자들이 청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지금 주님이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모욕적인 말을 하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 모욕적인, 정말 모욕적인 거절이에요. 이 여인을 지금 뭐로 취급했느냐? 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로 취급하시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솔직하게 개로 취급 안 하고 조금만 마음 상처도 안 나오잖아요. 개로 취급하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평소답지 않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사건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고 정교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자, 유대교 율법으로 보면 음식은 뭐냐면 정한 음식이 있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다 부정해지는 거죠. 나아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역시 뭐냐? 개나 돼지처럼 부정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넘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좀 묻고 계시고 또한 여인에게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셨냐면 이거예요. 너희 역시 유대인인데 아직도 너희 생각에는 이 이방인 여인이 개와 같은 부정한 죄인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제자들의 생각인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정한 이방인 여인이지만 비록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하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히 상황을 바꾸시죠. 크게 기뻐하시면서 28절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십니까? 무엇이 보여지시나요? 절망감과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허사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입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세상에도 희망이 없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 절망감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찾게 만든 거죠.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 것입니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뭐죠?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과 간절함이 결국은 믿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한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간절한 자가 결국은 주님을 찾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이지만 오직 주님께 희망이 있기에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으로 더해질 때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간절함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엄청난 믿음을 더해질 때 여러분 기적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체면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절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의 믿음이 된 거예요. 자, 나는 부정적인 죄인이며 나에게는 그리고 세상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를 만지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됩니다. 왜 근데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병도 아니고 뭐냐면 나병 환자거든요. 전염률이 낮다고 하나 많이 하나도 여러분 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균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상이 있죠. 뭐죠? 부정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하게 될 때까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격리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결례를 하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적이 있었다는 거죠. 일부러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대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나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지만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한 거죠. 만질 수도 없었고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 손에 들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어도 한 번도 그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만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몸을 지금 주님은 만지고 계신 거죠.
피부가 상하고 살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범벅이 되고 악취가 나는 그 몸을 손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짐을 당하는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하지만 참으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아득하게만 기억되는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지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처음 받아보는 그 사랑을 만지심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에 모든 응어리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더 아팠던 이 마음의 응어리가 이 사람에게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천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더러운 문둥이놈 저리 가라고 했던 그 살리기 어린 음성들이 이제는 귀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이 아픔이 이제는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손으로 잡으신 채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즉시 나병이 나았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 문드러진 피부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손가락과 발가락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 더럽고 냄새나던 고름도 다 멈추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포옹이 훨씬 더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그의 몸만이 아니었죠. 그의 마음의 병, 그의 영혼의 병까지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없이 그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신 그 손길의 그 깊은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만남의 위력은 이렇습니다. 그냥 육신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육신만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육신만 고침을 받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받아야 돼.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그게 진짜 치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주님은 오늘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그 영혼의 모든 질병들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도 치유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것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상처나고 파괴된 관계까지 회복시켜주시는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함이 됨으로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가서 뭐예요? 몸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내가 깨끗해진 것을 입증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일들이에요. 나병 환자든 질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고 해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가 되었다가 여러분 나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나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뭐냐면 나는 나았다고 주장해도 안 돼요. 실제로 나았다고 해도 자기의 주장대로 하면 안 되죠. 뭐죠? 누가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 의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낫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사장들은 질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 격리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확인하는 일도 담당을 했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느 정도 의학적인 부분도 뭐예요? 수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확인 결과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기까지는 7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8일째 되던 날에는 완치된 사람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완치가 되어서 정결하게 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인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이거를 지시한 겁니다. 내가 깨끗해진 것이 맞지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희생제사를 드려 너의 나은 것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시키신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상처나고 파괴된 관계까지 염두에 두셨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부정한 죄인으로 격리되어 상처를 받고 파괴된 인간관계가 이제는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처나고 파괴된 관계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상처나고 병들고 더러운 마음을 어루만지며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처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상처나고 어긋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깨끗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셔야죠.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때서나 간절함도 없이 그냥 외쳐대는 고함을 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요. 목숨을 건 간절함, 그 사모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가 될 때, 나의 상처도 치유되고 용서할 수 있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했어요. 근데 내일이면 다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될 때, 그때 여러분 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문제인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를 맡기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에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통당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힘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시킬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감과 간절함입니다. 절망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며 파괴된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육신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모든 자들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신 말씀으로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